저도 걱정되고 여러분들도 걱정되시는 건 화장실이죠. 우리가 강아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여기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? 아니, 사람으로 태어나서 뭐가 이렇게 챙길 것도 많고, 어? 이 밖에 나온다고 이렇게 좀 뭐 또 뽀샤시하게 또 어? 뭐 좀 바르기도 해야 되고, 뭐 쓰레기도 사람한테도 제일 많이 나오고, 그죠? 그렇다고 또 주어진 삶을 또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. 아니 제가 뭐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얘기지. 네, 아이고 목이 이거 많이 좋아지는데 목이. 여러분들이랑 콘서트 한 지가 올해 7월 마무리했었죠. 그 이후로는 이렇게 오랫동안 노래를 해본 적은 잘 없구나.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여기 강아지가 있나? 오라? 좋겠다. 아무데서나 해도 되구나. 그래도 요즘은 조심하셔야 돼. 주인이 그거 다 챙겨야 돼요. 그죠? 네. 뭔 얘기했나? 아. 그래서 극장 실내에서 뵐 수 있는 예 자리가 아마 오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음식으로 만날지는 잘 모르겠어요. 뭐가 됐던 여러분들 좋아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자만심을 갖고 얼굴 만날게요. 마지막 곡은 아닌데 이렇게 멘트를 좀 마무리하고 두 시간 정도로 잡았어요 오늘. 야외 음악회 뭐 음악회라고 감창하게 얘기 드릴 게 참 없다마는 그죠? 저 혼자 좋게 생각할게요.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 비도 오고 걱정도 많이 하셨을 테고 오셔서 그러니까 지금 안 온다. 정말 하지 마네 좀. 각자 사시는 곳 또 하시는 직업 다르시고 또 일하시는 공간 다 다르시고 하지만 이렇게 모이셔서는 좀 더 약간 뭔가 이렇게 털고 가실 수 있는 그래서 내일이 또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런 소망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. 노래를 해야지 이제. 노래를 하나 틀고 해야지.